안녕하세요.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나이프일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의 빵 리버 나이프의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 제품이 이제 분명 제작은 미국의 유명한 나이프 브랜드인 이제 빵리버에서 했지만은 이 제품을 디자인한 사람은 이제 미국의 나이프 제작자인 맨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SOG 나이프에 대한 오마주 나이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마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마주란 뜻이 영화나 예술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용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 뭔가 패러디나 뭐 카피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유명한 그런 장면, 그런 거에 대한 유명한 장면이나 유명한 씬에 대한 뭔가 그런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재해석, 다시 만드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제품 중에서도 이런 오마주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오마주 제품이라는 건 카피와는 조금 달라요. 짝퉁 카피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또 옛날에 유명한 제품을 이제 재해석해서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계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오마주 시계라는 거를 검색해보시면 비슷한 의미가 나오는데 또 완전 100% 뭐 로고까지 카피해서 만든 건 이건 100% 짝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마주 나이프라 하면은 그런 과거에 유명한 이제 뭔가의 특정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나이프들을 이제 재해석해서 그런 만든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여드릴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나이프 제작자인 맨 마틴이 이제 디자인한 SOG 나이프의 그런 오마주 나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에 열어보면은 이제 빵리버 나이프에 이제 간단한 이제 워런티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제 나이프 본체가 먼저 들어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집용 나이프는 아예 그냥 그 칼집하고 나이프를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안에 보면 이제 또 칼집은 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아예 칼집을 꼽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 빼고 그리고 먼저 이 제품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또 SOG 나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일본 SOG에서 이제 초기에 만들었던 그 베트남전에서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활약했던 그런 나이프들을 이제 복각한 제품인데 이 제품도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 제품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옛날의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맨 마틴이 재해석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인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맥브이 SOG 나이프입니다. 자, 먼저 나이프를 이제 빼보면 근데 나이프의 형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SOG 나이프와 크게 큰 형태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전반적인 프로포션은 아주 비슷비슷해요. 딱 보셔도 이제 또 칼 SOG 나이프의 이제 아주 상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또 클립 포인트 스타일의 칼날 형태는 이제 동일합니다. 칼날 스타일 형태 보시면은 동일하고 이제 황동으로 만든 이제 가드 볼스터 그다음에 이 뒤쪽 버트 부분도 이제 또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쪼이는 듯이 만든 스타일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제품과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사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 제품이고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 적충식 핸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칼트라를 이용해서 핸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이렇게 그루브를 넣어가지고 그루브를 넣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인체공학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놨어요. 네, 이 제품도 비슷하죠? 가죽 적층식으로 하나씩 이제 가죽을 넣어서 만들었고 중간에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약간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루브 형태를 만들어놔서 잡았을 때 이제 좋은 파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박리버 특유의 그런 아이덴티가 있습니다. 박리버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각종 캠핑이나 아웃도어 나이프로 많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나이프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비머츠 나이프의 맨 마틴이 디자인했지만은 생산은 이제 미시건에 있는 박리버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이너가 이제 그 OEM을 줬다랄까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 이제 박리버 특유의 그런 또 약간 그라인드 형식이 이제 컨벡스 그라인드로 돼 있어요. 컨벡스 그라인드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 특유의 약간 엣지가 아주 좁고 이제 중간에 그 중간에 베어 1차 베벨이 약간 이제 튀어나온 그런 형태를 좀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칼날 두께도 이제 좀 SOG의 옛날 나이프도 약간 헤비듀티한 그런 나이프의 시초라고 할 듯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좀
듬직한 형태고요. 하지만 코팅은 일반적인 사틴 피니쉬를 사용했어요. 블레이드는 S3V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디테일한 걸 보면은 이제 또 중간에 빵 리버, 그 다음에 S3V, 미시간에서 만든 나이프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비먼트 나이프의 로고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황동으로 만들어진 가드, 그 다음에 또 황동 가드에다가 중간에 마이카르타, 중간에 스페이서 이 부분도 아주 좀 깔끔하게 잘 갈아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쪽도 이제 랜야드링이 있고 황동으로 된 이런 또 버트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 황동 쪽 같은 데가 이제 또 흠집이 좀 잘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쓰시다 보면은 그냥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황동 같은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좀 안 하거나 그러면은 약간 좀 황동 녹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 메탈 폴리셔 같은 걸로 이제 좀 자꾸 이제 닦아 주셔야지 여기 흠집 같은 게 좀 안 나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SOG의 옛날 스타일의 나이프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나이프 같은 이제는 더 이상 그 SOG에서 만들었던 이 올드 나이프, 뭐 분명 요즘에도 다시 대만 생산으로 복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느낌의 나이프를 좀 구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 제품이 그나마 이제 구했을 때 가격도 좀 적당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제 빵리버 나이프를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 제품의 이미지와 사진을 보고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프로포션들이 아주 좀 현대에 이제 맞춰서 만들어졌지만은 되게 오리지널 제품의 그런 특징도 이제 놓치지 않고 아주 잘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디자이너인 또 베헤먼트 나이프의 저 맨 마틴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맨 마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국의 커스텀 나이프 브랜드예요. 그렇게 규모가 엄청 크게 판매하는 그런 나이프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되게 좀 터프하게 생기고 좀 약간 좀 세 보이는 그런 형인데, 이분이 막상 만드시면 되게 택티컬한 나이프를 만드실 것 같은 분이지만은 만드는 제품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되게 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면서도 이제 실사용에 아주 훌륭한 성능이 나올 것 같은 나이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나이프 같은,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제품의 이제 재해석의 나이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SOG 나이프도 그렇고 되게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또 페어먼 사이크스 대거 나이프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2차 대전 썼었던 이제 페어먼 사이크스 나이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나이프가 진짜 이게 멋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구해보고 싶은데 뭐 가격도 가격이고 뭐 국내에서는 취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입수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약간 이제 또 거버마크2를 이제 재해석한 모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피그 워리어 나이프 이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한 거, 그 다음에 케이바 나이프 등등 되게 자신의 스타일로 멋지게 이렇게 만든 나이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나중에 한번 국내에서 구해봤으면은, 이제 구해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칼집을 한번 볼까요? 칼집도, 칼집을 제가 안 땄는데 구입해서. 칼집을 일단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칼집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박리버 제품들이 뭐 전반적으로 필드에서 쓰기는 아주 좋은 나이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약간 칼집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보기에는 가죽 써서 좋은 것 같지만은 약간 좀 넣고 빼고 할 때라던가 이거를 사용할 때 약간 좀 칼집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넣고 뺄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게 좀 좁네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조금 좀 여유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가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좀 딱 했을 때 고정이 딱 돼야 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잘 이게 안 맞네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지금 좀 아쉬운 거, 그런 것도 이제 또 칼집 같은 경우가 여기도 무슨 뭐 숫돌 같은 거를 넣기에 만든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뭐 샤프닝 스톤 웬만한 거는 좀 넣기 어려울 것 같은 좀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뭐 이 제품 저는 뭐 이걸 사가지고 뭐 사용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 제품을 만약에 구입을 하셔서 뭐 꼭 가지고 다니시고 실사로 쓰시겠다면은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커스텀 시스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칼집이 좀 단점으로 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런 SOG 나이프가 오리지널 나이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나이프가 아니었어요. 월남전 당시에 일본에서 생산한 그런 나이프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의 전설적인 특수부대가 사용했던 칼을 왜 미국에서 만들지 않았나,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불만? 아니면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베이먼츠 나이프에서 이제 빵리버와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이 그 리콘보이도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나이프 중에 한 가지인데 참 구할 수 없어서 지금 애먹이는 제품 중 하나인데 그 리콘보 SOG에서 만든 리콘보이 제품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은 또 오리지널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이 제품도 이제 오리지널 원리를 따라가면은 이제 또 렌달 리콘 나이프와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저도 이제 구할 수 있다거나 다른 걸 소개 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SOG 나이프 같은 경우가 100% 무슨 뭐 필드크래프트를 위한 형태는 아닙니다. 뭐 SOG가 월남전 당시에 비밀 작전을 많이 활동을 했었고 뭐 거기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전투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나이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턱 좀 살벌한 느낌의 그런 나이프이긴 하죠. 전투적인 느낌의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아주 약간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나이프입니다. 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SOG 나이프가 어떻게 보면 택티컬 나이프와 이제 밀리터리 나이프를 넘어가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그런 일미 있는 그런 나이프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이제 매니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뭐 나이프의 형태가 뭐 워낙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나이프고 하니까 뭐 꼭 실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심사숙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이 나이프 이제 오리지널 SOG에서 만들었던 이제 올드 SOG 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고 이제 SOG에서 복각한 이후에도 일본의 핫도리사에서 만들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또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대만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일본 핫도리사에서는 이 형태로 나이프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대신 로고는 SOG의 로고라던가 그런 거는 있지 않지만 꼭 이제 옛날 제품에 대한 그런 높은 하이 퀄리티 제품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유통 경로를 거쳐서 아마 일본제 핫도리 소그보이 나이프를 구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국의 나이프 브랜드 빵리버와 베이먼츠 나이프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었던 MECV 소그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나이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리뷰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알람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